안녕하십니까. 저희 밴드 설 이한민과 서로승 뮤비를 보여준다 해서 왔습니다. 네, 저는 하현상이고, 네. 저는 비사이브 밴드에서 기타 치고 있는 이준형입니다. 네, 저희 둘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. 네. 안녕. 제목 뭐지? 항해. 야, 너 노랜데. 근데 너한 번도 안 봤지, 이거? 한 번도 안 봤지. 내가 그 전에 들려준 적이 아예 없지. 한 번도 없어, 한 번. 이번에 힘을 많이 썼거든요. 아, 이런 거 말해도 되나? 이 노래가 원래 파이널에서 맞아요. GSI 결승곡이 되어버렸습니다. 아, 진짜? 그때 이거를 안한 이유는 뭐야? 완성도 이슈. 아, 그 당시에 그때 좀 아쉬웠어? 지금은 완성도가 마음에 드는 편이야? 장난 아니지. 아주. 나는 이거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알고리즘에 막 뜨는데 이 악물고 안 봤어. 아, 진짜요? 진짜? 처음 보려고. 스포 칼차단. 치밀하신데? 갑시다. 어, 진짜 학교네. 창훈이들. 아, 교실신이. 칠판 옆에 시간표 딱 이렇게. 시간표. 그 영윤이가 막 꾸수고 그랬는데. 여러분 얘기하면 안 되나? 내가 저거 쓰고 있었단 말이야. 저거 한 항해 가사 쓰고 있었는데 저거만 한 6페이지 썼어. 달리기 선수가 나오고. 아, 밴드씬 멋있다. 이거 약간 실제 창고에서 찍었어. 점심시간 종강 찍으시면 이제 애들 밥 먹으러 가는 전투적으로 달리는 이건 어디죠? 여기 그 학교에서 뭐야, 항해고. 항해고야? 아, 고등학교 이름도 항해고네? 진짜 항해고. 아니,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국제목이 항해니까 사자 간 줄 알았다. 약간 꽃보다 삼장 거기에다 저마다 약간 고민들을 안고 있는 것 같은 여름 느낌을 잘 받는 것 같아요. 표정이 약간 마냥 밝아 보이지 않지.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뭔가 약간 다빈이한테서 아이명이 약간 보이는 느낌. 오, 아, 근데 맞기는 해. 그 차이네요. 학생들이 뛰어다니고 피크닉인가? 아? 그래서 이제 피크닉 먹어주면서 우리의 고등학교 시절이 떠오른다. 그야 나 운동장 없었지. 먹어 잘 안 돼. 약간 이 항해가 뭔가 되게 그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도 좀 뭔가 힘겨울 것 같은 그런 이미지도 있잖아. 근데 이 학창 시절의 그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고민들과 힘든 시기를 담은 그런 뮤비 느낌. 편곡이 엄청 좋네. 편곡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기도 했고. 전학 가는 친구인 것 같고. 아, 맞네. 짐 다 챙기고. 그렇네, 그렇네. 전학 가는 친구. 그래서 맞아, 여기서 이렇게 위로해주고. 저도 교복 입어서 너무 좋았어요. 고민들이 많네요. 이렇게 보니까 되게 담긴 고민들. 여기 편곡이 너무 마음에 들어. 여기 사원이가 엄청 신경 많이 썼어. 저 파트가 멋있다. 그런 거 잡아줬어. 우리도 맨날 그랬잖아. 우리 맨날 학교에서 명동에서 올라갈 때 그녀는 고백을 한다. 고백이에요? 실제 이야기야? 어? 실제 이야기는 아니지. 이제 그냥 되게 좋아하는 씬 너무 되죠. 와, 한 뻘뻘. 이게 몇 명이죠? 한 4, 50명 됐던 것 같아요. 실제 아,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셨어. 촬영할 때 재밌었겠네.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되게 친했어요. 아, 낭만 치사량이네. 이거 찍으면서 좀 약간 감동. 감동이다 진짜. 사람들이 다 와 하면서 달려오면서. 와, 근데 연기자분들 되게 잘 노신다. 네. 인싸밴드, 인싸밴드 그 느낌? 저도 저때 완전 그 마인드 장착하고 갔는데 너무 잘 노르셔서 그러니까 주눅 들었어요. 아, 너무 좋다. 아, 마지막 클라이막스 아주 좋았습니다. 아. 이게 결승 때 나왔다는.
아 이게 결승. 이게 결승자 나왔다면. 네. 노래가 뭔가 약간 벅차오르게 하는 게 있네. 그렇지. 마지막 장면은 처음 슛 들어갈 때 아 확 눈물이 나는 거야. 뮤비 자체도 너무 뭔가 아련한 그런 느낌도 있고 옛날에 저희가 같이 밴드를 했었거든요. 고등학교 때 영윤이랑 준영이를 중학교 밴드부 때 처음 만났어. 그래서 이거 찍으면서 그 생각도 나더라고. 학창 시절 돌아봤을 때 그 느낌들을 그대로 담은 거고 친구한테서 얻는 상처도 있지만 이 친구가 있어서 또 딛고 일어나는 것도 있는데 맞아요. 이게 뭔가 항해도 선장이 있으면 그 선장을 도와주는 선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남을 할 수 있는 거 진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내가 스스로 비유하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았던 것 같아. 나는 그래. 고등학교 생각을 하면은 되게 뭔가 안 좋은 기억이 많은데 되게 좋은 기억도 많아. 그러니까 뭔가 돌아가기 싫으면서도 돌아가면 겁나 재밌겠다. 아 맞아 맞아 그 맞아. 감성을 맞아. 되게 나 개인적으로는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. 유단 밴드는 살짝 이제 좀 아련한 느낌이 좀 있거든. 이 완전 있어 완전. 힘든 일들이 있어도 이 일들을 기억하고 어떤 좀 좋은 기억이든 흐린 기억이든 그 자체로도 뭔가 우리의 아름다운 청춘으로 남기는 것이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일이고 희망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하고 싶었어요. 어떤 파도를 만나도 우리는 함께 감으로써 조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. 유다빈 밴드랑 잘 어울리는 노래가 나온 것 같아. 곡의 이미지가 되게 풋풋하고 나도 많이 들을 것 같아. 오. 기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청춘들이 어떤 자신들의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어떤 그런 제목도 너무 잘 지은 것 같고 가사말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이 노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잘 되셨으면 좋겠고 네, 행복한 그리고 좋은 항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노래 잘 될 것 같은데?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제가 감사합니다. 박수 한번 할까요? 아 감사합니다. 네. 뮤직비디오 정말 잘 나왔습니다. 뭐 유다빈 밴드 응원해 주시고요.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. 항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순항할 수 있을까요? 완전 네. 순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드리고요. 터치드와 유다빈 밴드의 앞으로 미래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길 우리 모두 순항할 수 있길 바랍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멋있다. 봐주셔서요. 터치드 유다빈 밴드 순항하기를 저희의 앞으로의 항해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.